네, 경제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75BP가 될 것이냐, 50BP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단 뭐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 하나는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도 역시 실업률을 증가하지 못하게 일정 부분 실업률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정책을 써왔다라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제는 고용까지 살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다소간 좀 혼란스러운 양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일단 뭐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에 진행이 되는 여파가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시장에 1단계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시차를 두고 이제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실물 시장 말 그대로 뭐 소비도 있고 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 서서히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둔화 양상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실물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노동 시장의 둔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 연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강력한 노동시장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장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음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 컴퓨터, 아마존, HP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특히나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 고용의 어떤 그 동결 부분, 신규 채용의 동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0월 달 미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따져보시게 되면 4.7%입니다. 근데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7.7%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3%가 되겠습니다. -3%. 일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의지의 목소리 아니면 그 노동자들이 더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상승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구조조정은 결국은 실업률의 상승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두 번째. 기업들의 마진 축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진 축소 결국 최근 들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죠. 지난밤 국제 유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리고 지난밤 국제 구리 가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반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반등의 양상은 연준의 그 통화 긴축 강도의 완화 또는 둔화 가능성의 기대를 실리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인플레는 억제된다라면 제품 가격은 정체 내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비용 측면의 상당 부분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이 부분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양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번 4분기 또는 내년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어찌 보면 마진이 축소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본다라면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ER을 생각을 해보면 11.3배입니다.
20년 만에 어찌 보면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는 PER,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근데 이 부분,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주가가 정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PER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밸류에이션의 고점 부담, 실적의 둔화 가능성, 여기에 노동시장까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다소간 혼란스러운 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그들의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실업률은 하락시키고 실업률도 하락을 시키고 인플레도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최선의 방법. 어쨌든 뭐든지 지금 최선의 방법이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이제는 실업률의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서서히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은 하되 금리 인상의 강도는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가 지금 현재의 상황.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는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장 외 주변 시장의 요소는 결국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율은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원자재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의 방향성은 바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바로 핵심 방향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뭐 경기의 방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듣기에는 경기 침체를 일단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처럼 들리는데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 수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또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알리바바 실크가 이제 그 이주년에 광군제가 마무리되면서 광군제가 사실 조용하게 그 어느 때부터도 조용한 상황으로 지나갔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좀 중국 관련해서 중국 경기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빅텍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의 소비 성향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주택 시장의 타송안의 좀 어려움, 둔화, 내지는 폭락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 심리를 상당 부분 악화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리바바에 들려왔던 소리, 가장 큰 것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과거 애플 컴퓨터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들의 영업 실적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애플 컴퓨터도 스스로 ROE라는 부분이 25% 언더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들 역시 재무적 관점에서 오히려 주식수를 줄이면서 그들의 실적 EPS를 유지하고 EPS를 상승시키려는 영업적 측면이 아닌 재무적 관점에서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업 성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떤 카드를 들어왔고 알리바바 역시 최근 자사주 매입을 어떤 그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시기를 연장시키다라는 부분은 스스로 그들의 영업 성장성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던지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 그런 이슈, 기업들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에 어떤 포커스가 있긴 있지만 그 뒤로 숨은 뜻으로는 영업적인 한계, 영업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읽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 한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월드컵 모멘텀인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이 부분 이미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미 읽고 있다, 이미 뭐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카타르 월드컵 이미 뭐 시작한 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뭐 벌써 이제 이틀, 3일이 지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기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 총 80경기 중에 이제 이미 한 6, 7경기가 진행이 됐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된 모멘텀 전략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펀더멘탈을 절대 무시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펀더멘탈, 이 부분이 있어야 주가가 설사 하락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또 하나, 매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멘텀 투자,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있어서의 핵심은 매매 타이밍이다. 매매 타이밍을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어떠한 이벤트 드리븐, 어떠한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도 기본 펀더멘탈 중심의 접근과 매매 타이밍,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크게 이제 간단하게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속해서 두 가지, 그 세 가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얘기는 결국은 소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쓸 때가 됐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의 바로 전 단계는 고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을 놓고 크게 지금 저울질을, 연준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의 흐름, 그리고 소비의 흐름과 맞물리게 가는 부분이,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환율, 원달러 환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유념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그림, 그리고 빠른 시장의 순환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 캐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